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단히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전부 다 왕으로 생각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많은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환영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권력을 얻게 된다면은 제일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보좌했던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마음에 한껏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공천도 받고 또 내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천국의 길입니까? 이건 세상의 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 예수님은 그런 길을 예상한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천국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오늘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크고자 하는 자가 되면 섬기는 자가 된다.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 어떻게 종이 으뜸인가? 사실 이것은 말장난인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베드로. 지금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죠? 정말 그분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기억하잖아요. 사도 바울 어때요? 많은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천국은 역설적인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천국은 우리 삶에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천국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팅이 이미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고집이 있어 보이는 분도 있고 없어 보이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고집이 세 보이는 분들이 자기 삶을 바꾸는 경우도 많고 고집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바꾸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버지의 교회에 다니면서 아버지의 목회를 통해서 체험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선입견을 깨트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누가 고집이 센 거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것은 자기 삶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삶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부유하고 가진 것이 풍성한 사람은 자기 거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도 자기 삶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삶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부자고 가진 게 많아서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서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역설적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지지자가 있어요. 그럼 많은 지지자가 있는 예수님은 뭐가 되어야 정상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20장에서 23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천국이 얼마나 역설적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27장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건 이 말 자체가 아예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행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권력을 얻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천국길이라는 거죠. 천국길은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길은 절대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높아지려고 살아왔잖아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살아왔잖아요. 그 삶은 천국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다 포기하고 거지가 되는 길이 천국길입니까? 아니에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성공하고 싶습니까? 사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유, 나는 성공하지 않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맨날 TV나 보고 열심히 안 하고 잘리면 잘리고 놀면 놀고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천국길입니까? 그게 천국길이 아니에요. 천국길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부터 내리자고요. 이 예수님이 결국은 천국길을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가셨죠. 이 예수님의 결과는 뭐였죠? 부활과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셨어요. 근데 그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는 그 과정이 다른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저도 되고 싶어요.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많은 후세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아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다 정말 본받고 싶고 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성공을 향해서 가다가 그 길에 도달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그 결과 어디에 도달한 거예요? 진정한 성공에 도달한 거예요. 이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산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혹은 참 이상하게도 이 20장부터 23장까지는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 중에 한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거야, 난 정말 천국을 경험했어, 난 이걸 가지고 온 세상 천하만민에게 복주면서 살 거야 라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천국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고 오늘 20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 잘 체크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죽을 거라고 하니까 요한과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3대 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세 명인데 그 중에 두 명이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고 엄마가 좀 치맛바람이 세신 분 같아요. 오늘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 좀 뭔가를 청탁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21절에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딱 와 느낌이 알잖아요. 뭔가 청탁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여기서 주의 나라, 이 어머니는 혹은 이 아들들은 주의 나라를 지금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열심히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건 최고의 권력자. 예수님 자리에 앉게 해달라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우편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게 해달라. 그럼 문자적으로 생각해봐요. 문자적으로 재밌는 건 예수님의 좌우편은 어떤 자리죠? 십자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 혼자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적적하십니까? 우리 두 아들 주님께 바칩니다. 데려가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 지금 뭘 구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갑죠. 아, 목사님, 아, 목사님 이번에 그 험지로 아예 선교지로 떠나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가정 목사님 옆집에 살겠습니다.
그죠? 아니 내가 무슨 궁전에 가는 줄 아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궁전 그 옆에 작은 궁 두 개, 아 양옆에 딱 그게 아니라 내가 오두막에 갈 건데 그러면 내 거보다 클 수 있어요? 내 거보다 클 수 있냐고. 양옆에 더 작은 오두막을 짓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지 예수님은. 자,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한다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 내 좌우편은 당신들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얻을 수 있다. 내 잔을 마신다면. 그랬더니 이제 옆에 듣던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선수를 놓쳤다. 저 제자들이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두 형제들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지금 이미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벌써 경쟁하는 길은 천국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 입시 막 경쟁하죠. 그죠? 그 대학 입시에서 잘해봤자 그 길 천국길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남들 가라 그러고 난 공부 안 해야지. 너들이 잘해라. 난 10등급 9등급 깔아줄게. 이게 천국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천국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쟁해서 승리해서 올라가는 그 길은 절대로 천국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경쟁률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낮다. 즉 여러분들이 왠지 천국길을 가면 나만 가는가? 나만 잘못됐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야, 그 길 좀 위험한데 안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말려야 돼. 특히 엄마. 엄마가 쌍수 들고 말리면 천국길이야. 아, 물론 이제 오토바이 타다 황천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길 말고 황천길과 천국길은 좀 다릅니다. 예? 엄마가 말리면 100%야. 엄마가 말리면. 네. 우리 엄마도 내가 신학하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건 천국길이야. 근데 삼성 들어갔더니 너무 좋아해. 이거 천국길 아니야. 그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럼 나오는 게 천국길이냐? 그것도 천국길 아니야. 이게 뭐냐 도대체? 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미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입성 자체가 천국길을 보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데 뭘 타죠? 백마를 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탑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제가 전에 몇 번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갔다가 곤란한 경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를 다른 교회 설교나 부흥회를 하러 갔을 때 의전을 잘하는 교회, 의전 뭔지 아시잖아요. 의전을 잘하는 교회는 왠지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양복을 빼입은 사람이 나를, 그 누구냐면은 뻔하게 거기 부교역자이거나 뭐 장로쯤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차 안내를 해요. 근데 한 번은 딱 차를 대려고 했더니 여기 왜 여기 안 된다고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창을 열고 제가 오늘 말씀 전하러 왔는데 아 그러세요 여기입니다. 강사하고 차가 안 맞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차가 있는 거예요. 아 이종필 하면 그 사람 요 정도니까 요 정도로 오겠지. 근데 한쪽 불 안 들어오는 세라토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차가 설마 이런 느낌. 예수님께 비유해서 죄송한데 몇 차례 저지된 적이 있어요. 몇 차례 여기 강사님 되는 자리니까 저쪽으로 가시라고. 근데 강사라고. 심지어는 제가 작년 초에 그 차를 차가 없는 분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몇 달을 저 양쪽 다 우리 성도들이 긁어놓은 우리 스타렉스를 타고 이제 몇 달 동안 강사로 다녔습니다. 했더니 한 번은 진지하게 우리 후배가 목사님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시면 우리 욕 먹습니다.
이거 일부러 코스프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검소한 목사 코스프레. 나는 그냥 좀 차를 저렴하게 살려고 기다리는 중이었어. 그리고 뭐 우리 아들이, 우리 지민이가 아빠 이 차 있는데 뭘 사? 이러니까 더 급하지 않은 거예요. 급하면 교회 차 타고 가면 되니까. 근데 그 차를 타고 갔더니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딱 천국길을, 아, 전 천국길을 가려고 그걸 한 건 아니에요. 예, 저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 나귀를 타고 갑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제 흔듭니다. 퍼레이드를 할 때 왕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죠?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아, 여기서 가르치는 기독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좀 내가 가는 길 위로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세상에서는 내가 실패해도 여기 와서는 위로를 받고, 물론 그것도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르치는 천국의 길은 변해야 된다고 하고, 다 버려야 된다고 하고,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고 하고, 이게 과연 진짜 천국 길인가? 왠지 이 길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분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21장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니, 요한이 전했건 예수님이 전했건 하나님 말씀 전해서 믿음은 천국길이에요. 근데 그러면 세리와 창녀는 뭐 한 건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실은 마태복음의 저자 자체가 누구죠? 이게 세리입니다. 그죠?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세관직을 버렸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 왜 그 일을 하나요? 동계산이 좋아서? 그게 달란트라? 요 세리와 창녀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녀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 같은 종류의 인간은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에요. 저는 우상이 다른데 있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진짜 돈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실 세리와 창녀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 중에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안 준다면 난 지금 이 일을 안 하겠다. 다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저를 진실하게 보더군요. 왜냐하면은 아, 저 사람은 돈이 안 주어져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뭐 개척 이퀄 어려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세리와 창녀가 믿었다는 건 뭘 얘기하죠? 네, 자기들이 돈 때문에 하던 그 일을 그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녀가 여전히 담의 화대를 받으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세리가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가가지고 너 돈 내. 이렇게 하면 이게 회개한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뉘우쳤다는 건 뭘 얘기해요? 자기가 하던 일 중에 잘못된 건 바꾸고 자기가 안 하던 일 중에 해야 되는 일은 하는 거예요. 세리 삭개오를 보세요. 그러면 그가 무슨 일을 중단했죠?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가 무엇을 하게 됐죠? 남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고 뭐라고 지금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여기 교회 다니는 장로들을 욕하냐면 의의 도로 요한이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믿음은 뉘우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과거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살면 천국은 안 온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아,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오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큰 인연이에요. 그죠? 이렇게 교회 같이 다니고 매주마다 볼 수 있고. 그죠? 나도 내 조카들 매주마다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안 그랬으면 아마 친척들 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난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매주 봅니다. 우리 그냥 청소년들 그냥 조카들처럼 맨날 안아볼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만 좋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좋아야죠.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죠. 그럼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 중에 어떤 일이 중단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소그룹에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안 하던 일 중에 어떤 일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예언자매의 가장 큰 회개는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그죠?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갑자기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 왔습니다.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안 하던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던 선한 일을 그리고 하던 문제 있는 일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22장 한번 넘어가서 22장으로 가면은 잔치에 초대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초대받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그렇죠? 자기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은 오지 않는다. 그럼 교회 와서 바뀌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훈련 오늘 수료하셨는데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제자훈련 여기 수료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교회 날라리로 다니시던 분들이에요. 안 다니거나 날라리로 다니시던 분들. 그리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얼른 가서 자기 오은 비즈니스 하시던 분들. 근데 제자훈련을 한다는 자체가 뭐죠? 아니 와서 뭘 배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다는 자체가 뭐죠? 난 주일날 다른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끝나고 다시 하면 그건 소용없어. 끝나고 다시 예배만 드리고 내 자신의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주일 자체를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여기 보면 왜 천국을 거부하냐면 자기의 밭일, 자기의 비즈니스를 중단해야 잔치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중단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를 봤을 때 뭡니까?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죠? 제가 늘 얘기하죠. 늦게 오던 사람 이 앞으로 오면은 천국이 가깝습니다. 그거 저 뒤에 앉으신 분들 제 얘기 꼭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맞다 목사님. 아 이거 누가 못해요. 맞는 얘기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맞다라고 하고 안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그 바꿈을 통해서 내가 물질에 인색했던 사람은 쓰시고 내가 사치했던 사람은 줄이시고 바꿔보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은 여러분 보면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똑같아 보입니다. 뭐죠? 자기의 우상에 맞게 세팅되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서로를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사는데. 당연하지. 우상이 다르니까. 우상이 다르니까 다른 세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은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난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이런 분들은 굳이 일찍 와서 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난 교회에서 별로 인정받는 거 나한테는 안 중요하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앞에 있는 분들도 뒤에 앉아야 천국이 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천국과 가장 먼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난 지금이 최선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가 현재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가치처럼 살면 교회 나와도 안 바뀝니다, 삶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살아온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야지, 삶을. 그래야 다른 모습이 되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와 똑같이 먹는데 살이 빠질 순 없잖아요. 이거 너무 정직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면 뭔가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 23절 28절 천국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막 경쟁해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빼앗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얻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분이 원하는 우상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은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다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그 열심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반에 두고, 이를테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빼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우리 청소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겠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빼고 하란 말이야. 그래도 충분히 1등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1등 못하는 머리를 갖고 태어났으면 안 하면 돼. 하나님 다 도와주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줄이고, 바쁘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 해가지고 내 비즈니스와 내 공부를 키워가는 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양심껏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세상 걸 줄입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기도의 시간이야.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양육받는 시간이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주의 일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나는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애들한테 하면 양심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일은 성실히 안 하면서 애들한테는 잘하는, 난 그런 아빠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애들한테도 늘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들한테는 많은 걸 못해 주셨더라도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어. 난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그게 내 양심에 편해요. 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열심과 노력보다 하나님께 하는 열심과 노력이 항상 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저의 삶의 원칙이에요. 왜?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경쟁하면서 얻는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잔에 동참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높아져야 돼요. 즉, 그러면 여러분의 우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백배 천배 좋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 이루어져도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행복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갔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다 줍니다. 왜 이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뉘우치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가십시오. 뉘우친다는 건 중단하는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는 무엇을 중단했습니까? 돈을 추구하는 걸 중단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뭐를 시작했습니까? 돈을 나눠주는 걸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교회 다니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우상으로 살아오신 분들 많잖아요. 세리 삭개오만 잡지 말고. 그럼 여러분, 물질의 우상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지 무슨 음란물 본 거 딴 거 회개하지 마세요. 물질에 대해서 우상인 분들은 물질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세리 삭개오가 돈은 안 쓰고 아이고 다른 거에 대해서 회개해 내가 막말하고 뭐 그런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세리 삭개오는 뭘 회개해야 돼요? 돈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질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내가 너무 관계에 얽매여 살아온 사람은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즉 사람의 시선에 맞추지 말아보란 말입니다. 예? 사람의 시선에 우상이 돼서 맞추면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었던 분들 지금 자녀를 쿨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어디 보내시고 옆에 끼고 계시지 마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자녀가 우상 아니신 분들은 괜찮아. 어차피 안 끼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자기만의 우상, 그 해법, 그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가죠. 2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좀 직설적으로 이 말씀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는데 없어. 뒤져버려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죄 표현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한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랑 뒤져라랑 뭐 다른가요? 똑같죠? 엄청난 저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말했던 이 예수님의 이 천국의 역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다? 잎사귀는 엄청 많은데 따먹을 열매는 하나도 없다. 이건 뭐냐면 종교 생활은 많이 하고 뭔가 말은 미사역으로 그럴듯하게 하는데 저도요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나눈 거를 이렇게 받아보면 잎사귀만 가득한 게 있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알맹이는 내가 뭘 원하냐면 뭘 바꿀 것인가? 뭘 회개할 것인가? 뭘 돌이킬 것인가? 뭘 중단하고 뭘 시작할 것인가? 하나라도 찾기를 원하는데 전부 다 그냥 뭐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잎사귀는 엄청 많은데 뭘 한다? 이건 없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아무 열매가 없는, 여기 열매가 없다는 건 뭐냐면 천국을 누릴 만한 아무 회개의 열매가 없는 이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죠? 야, 너는 열매가 없으니까 죽어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죠? 아, 여러분 여기 열매를 따먹으려는 과실수가 있는데 이게 잎사귀가 있는 거나 뽑아버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어차피 열매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뽑아버리는 거나 말라버리는 거나 얘가 잎사귀를 막 무성하게 가지고 있는 거나 다른 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회개와 천국길이 없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각을 깨셔야 합니다. 그거 깨시면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죠. 그 계산을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안 생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안 생기게 하시는 그 역할. 에? 아, 요거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피곤하겠지? 그거 안 피곤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손해보겠지? 그거 손해를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산 것이 지금의 삶의 결과라면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스스로를 좀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 바꾸십시오. 그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십시오. 현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깨트리기를 해보십시오. 무엇을 나는 깨트려야 하는가라는 거죠. 뭐가 여러분의 주의를 막고 있는지, 뭐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을 막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와 문제에 대해서 소그룹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곁다리만 얘기하지 말고 예의 갖추고 서로 축복하는 얘기, 뭐 아우 언니 오늘 왜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예뻐, 이런 얘기는 내가 해드릴 테니까, 예? 그러면 내가 할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뭐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한이 쌓였어, 왜 이렇게 서로 그런 것만 해줘, 그거 하지 말고 자신의 죄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신 분들은 다 회복됐어요. 소그룹에서 옛날에 음주운전 했던 거 나눈 사람들 다 회복됐어. 옛날에 도박한 거 나눴던 사람들 다 회복됐어. 술, 담배 쩔어가지고 살던 사람, 그거 얘기했던 사람은 다 회복됐어. 잘하는 척하는 사람 아무도 회복 안 됐어요. 난 여러분 나눈 걸 매주마다 봅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부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게 바로 역설입니다. 오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천국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바로 그런 사람을 버리고 자기의 삶을 중단한 세리와 창녀,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꽤 교양도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러나 우리 목적은 신앙생활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죠? 천국을 누리는 데 있지. 신앙생활 자체에 있지 않다고요. 염려, 근심 많은 사람들, 요 입에서 염려, 근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옆에 있는 형제한테 한 대 쳐달라고 그래. 소그룹 시간에. 내가 가서 치면 또 잡혀가니까 서로 쳐. 훈련해야 돼요. 왜냐면 상습적으로 염려 근심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요거 머리로다가 돈 계산 잡고 하는 사람은 머리통을 한 대 딱 쳐달라고 하라고. 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기를 안 바꾸면 천국이 안 온다. 오늘 그 주님을 닮아 가시는 여러분, 다른 거 뭐 예수님은 인자하셨다 이런 거 전부 다 곁다리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어떻게 간다? 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간다.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요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얘기 안 하고 빙빙 돌리는 사람,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 알아. 할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앉아있네. 주변 사람이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다 합니다. 위선적인 것은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들켜요. 들킨 위선자만큼 참 쪼잔스럽고 갈 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들킨 위선자. 차라리 내어 맡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다 못할 것 같지만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